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동이 가지는 그 질투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아동이 그 질투심을 갖는 것은 뭔가 부모가 자기를 그대로 받아주지 않고 뭔가 부모가 아동에게 맞추려고 하지 않고 아동을 부모의 어떤 규율이나 어떤 그 룰에 그 자녀를 적응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실 때그 자녀에게서 굉장한 이 마음 깊숙한 곳에 무엇이 생기냐 하면은 분노심과 적개심, 또그 분노심과 적개심 같은 것이 생겨요. 또, 미움이라는 그 감정서 있잖아요, 감정. 그런 것이 막 이렇게 점점 자라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왜 오늘 뭐 영아기도 있고 유아기도 있고, 다 있는데 해필 아동기라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나마 유아기, 영아기도 정말 중요한데요. 그때 경험한 것도 감각 기관이나 우리 영유아의 모든 신체 발달이나 정신 발달이나 뭐 이런 것에 상당히 인격이나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치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시기는 그나마 그 뇌의 그 기본 회로나 기본적인 신경 구조가 다 이제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야말로 정말 중요하죠. 이제 존경을 많이 해야 되고 그 아이의 마음이 항상 뭔가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이그 분리불안, 부모가 자기에게서 언젠가 자꾸만 떨어져 나간다는 분리불안, 이런 걸안 느끼게 하면서 애에게 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데다 초점을 맞추면 뭐큰 무리 없이 애들이 잘 커요. 그래서 이제 영유아기 때 애들이 뭐 이렇게 그네를 타고 누워서 그네 타는 거, 그네 타고 이제 엄마들 밀어주고 이럴 때 있죠. 그럴 때 이제 엄마가 바쁘다고 애 혼자 그네에 그냥 이렇게 두기보다는 그네를 이렇게 끈 같은 거 이렇게 매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주면 자극을 주면은 애가 굉장히 좋아하고 이뇌 발달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것은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뭐 부엌하고 이렇게 마루하고 같이 있지도 않고 이게 따로 떨어져 있고 이랬잖아요. 그럴 때도 저는 언제든지 이제 끈으로 이렇게 베란다에도 연결하고 부엌도 연결해서 뭐 부엌에서 일하다가 애를 한 번씩 그네줄을 이렇게 엄마 얼굴은 안 보이지만 뭔가 흔들어 줘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애가 그네 안에서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알게 모르게 이 뇌에 엄청난 자극을 주고 그 아이에게 엄청난 어릴 때도 뭔가 누가 자기에게 자극을 주고 관심을 가진다는 데 대해서 기쁨의 그런 신경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누워 있는데 전혀 한번 와보지도 않고 아무 자극도 없고 이러면 애들이 계속 이제 좀 울거나 막 이렇게 때를 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영유아기 때에 부모가 관심을 보이고 하는 것도 생애 가장 중요한 단계에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지만 이제 아동기 때는 그때는 제가 왜 이제 이렇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있지만 정서 중에 질투라는 정서가 있잖아, 질투. 그래서 그 정서를 오늘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냐 하면은
질투라는 정서가 나중에 모든 안 좋은 행동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예를 들어서 동생이 있는데 형이 있다가 동생이 생겼다. 그러면 어머니가 또 어떻게 양육을 하느냐? 동생한테 형말잘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생을 형의 행동에 적응을 시키는 거잖아요. 적응을 시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형은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또 부모 말 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뭔지는 모르지만 늘 자기가 뭐 자유스럽게 자기의 어떤 세계를 펼치고 자유스럽게 자기의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심을 꺼려야 되고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고 엄마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에게 좋은 자극을 받아야만 내가 이제 기분이 좋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자아가 성장하는 거예요. 자기라는 에고가 이제 성장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아동기 시기에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동기 시기엔 또 학교를 들어간다 아닙니까? 학교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또 집에 있는 그 기간과 또 학교에 있는 기간이 이제 두 개가 이제 겹치는 거잖아요. 영유아기 때는 집에만 있잖아요. 물론 뭐 요즘 뭐 유치원도 가지만은 이제 본격적인 이제 겉면성이라든지 뭐 자기의 어떤 그 자아가 막 부풀어 나가는 시기가 아동기 있잖아요, 그죠? 그 이제 아동기 때 너무너무 영향을 크게 주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교사가 아동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에 따라서 이 아이는 커서 정말 정서가 정상적으로 성숙되어서 정말 누가 봐도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잘 커가느냐 아니면 뭔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가 결정되는 게 아동기에 많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아동기에는 뭐 학교에 가서 점수를 얼마나 받았고 뭐 어떤 과목은 뒤떨어지고 또 어떤 학원에 보내야 되고 막 이런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지금 정서, 이모션, 정서 상태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어떤 수준에 와 있는지 지금 그 정서가 매우 안정이 되어 있는지 뭔가 그 정서 밑바닥에 두려움과 질투와 공포심 항상 질투심 안 속에는 공포랑 두려움이 같이 있고요 공포 두려움 수치감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공포, 두려움, 수치. 이세 개가 삼형제처럼 모여가지고 똘똘 뭉쳐서 뭐가 되냐 하면은 질투라는 하나의 정서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은 자유스럽게 두려움 안 주고 공포감 안 주고 수치감 안 주고 그 사람 하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이렇게 수용해주고 적극적인 인정을 해줄 때, 절대 그 정서에, 그런 질투의 감정이 안 생깁니다. 어른이 됐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별실이 나는 질투심이 많다. 나는 이상하게 왜 이렇게 질투심이 많을까? 뭐, 조금만 해도 너무 질투심이 많아. 뭐, 하나에서 열까지. 내보다 다른 사람이 조금 더 나은 것도 나못 봐줘. 나 너무 질투심 많아. 이런 분들 있죠. 자기 어린 시절을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누군가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었거나 죄책감, 수치감, 뭐 죄책감이나 수치감이나 뭔가 두려움,
이런 것을 느낀 사람일까요? 그러면 어릴 때, 아동기 때 그런 걸 많이 경험한 아이들은요, 커서, 자기의 그 두려움과 죄책감과 공포심을 자꾸만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거를 심리학에서 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안 좋은 감정을 자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안 좋은 감정을 다른 사람을 피해를 줌으로써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적인 기제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뭔가 불안하니까 뭔가 해야 되잖아요. 뭔가 내가 불안하니까. 그래서 너무 애들한테 정말 뭐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아무리 이거는 우리 애한테 꼭 가르쳐야 되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 강요해서 요꼭 해야 된다. 요 요렇게 해라.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전혀 아이들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엄마는 이거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너할수 있겠어? 한번 해볼래? 해보고, 할수 있고 재밌으면 엄마한테 또 이야기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꼭 해라. 다 한다, 이거 다른 친구들 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자꾸 강요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받아들여서 해주기를 원할 때 애들은 점점 멀어지고 성격도 안 좋게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는 늘 부모는 매일 눈 뜨면 오늘 우리 애는 뭘 해야 되겠다, 뭘 하도록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걸 접어두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애들이 오늘 뭐 하고 노는지 좀 지켜봐 주는 것도 좀 그런 여유를 가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은 질투에 대한 감정을 살펴봤는데, 다음은 시간은 또 어른들의 질투심과 어린아이 질투심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어른의 질투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